이른 아침부터 농가에서 과일을 싣고 온 농민들. 긴 폭염에 애지중지 키운 사과와 포도, 자두 등을 상자에 나눠 담고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름 사과 아오리의 경매 가격은 20kg 상자에 평균 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 올랐고 올해 첫 경매에 나온 홍로는 물량이 금세 동났습니다. 사과는 봄철 냉해를 입은 데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소피해까지 입다 보니 예년보다 출하 시기가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늦고 물량도 30, 40% 적은 편입니다. 일소병이 좀 많아서 지금 대인 변상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시세는 작년보다 평균 단가가 작년에 한 4만 5천 정도 됐는데 마당 평균이 올해는 5만 2, 3천 정도. 홍고추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물량이 크게 부족해 경매 가격이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. 지난주부터 수급이 안정되고 있지만 가격은 예년의 150%로 여전히 높습니다. 지금 건고추 600g 한 근에 전년도 평균 가격이 근당 8,000원이었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4,000원 이상 오른 근당 12,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과일과 채소 도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100% 올랐고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특히 일소 피해로 제수용 과일 특산품 물량이 감소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가격 폭등이 예상돼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TBC 이지원입니다.